오늘은 영종도에 새로 생긴 보홀파크에 왔습니다. 보홀파크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. 그리고 보홀파크는 전부 다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보홀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식으로 곳곳에 파이프가 시공되어 있고 이렇게 웨이브면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2단으로 되어 있고요. 볼 웨이브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중간 정도 볼 크기가 되고요.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쪽이 가장 높은 한 2.5m 정도 되는데 웨이브 면이 이쪽은 좀 그래도 많이 서 있는 것 같고 한데 이쪽 면이 좀 속도 받기 좋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웨이브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깊이에 비해서 웨이브 면이 조금 완만한 게 조금 아쉽다. 조금 더 약간 여기 바닥면이 조금 더 깊이 좀 하였으면 속도를 더 붙일 텐데 면이 약간 너무 완만해서 한번 타보니까 살짝 웨이브가 아쉬운 여기처럼 요 측면처럼 좀 이렇게 웨이브가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파야지 되는데 이렇게 살짝 더 너무 완만하게 돼 있어서 보드나 스쿠터는 약간씩 데크가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닿을 수도 있고 특히 여기 낮은 부분 여기 뭐 초보자들이 이용하겠지만 여기는 거의 보면은 뱅크 같아. 뱅크 웨이브긴 한데 그냥 거의 직선 같은. 그래서 여기도 조금만 더 팠으면 이렇게 웨이브 이쪽 면을 따라서 이렇게 타고 갈 때 속도를 더 낼 수 있지 않았을까. 살짝 한번 타보니까 웨이브 면만 이렇게 타보니까 약간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.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잘 나왔어요. 국내에서 보기 힘든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면만 조금만 각도만 약간만 더 여기 메인처럼 큰 쪽처럼 약간 더 팠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전체적인 면적은 생각보다 영상보다 조금 작아요. 작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덩어리가 다섯 군데가 있어서 동선만 잘 짜면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국내에 없는 뭐 디자인이니까 조금 아쉬워도 뭐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도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그라인드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잘 타는 사람들은 적응하면 다 잘 타니까 면만 조금 초보자들이 약간 저 중간중간 부분을 다닐 때 걸려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만 좀 조심하면 재밌게 탈 수 있는 파크인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